아빠가 주고 밥 먹으라 그래. 와, 알겠어. 아빠, 뭐야? 엄마가 일어나래. 알았어. 아, 일어나. 엄마가 봐. 벌써 출근 시간이로군. 아, 요로로 왜 이렇게 겁을 먹었어? 아빠가 그렇게 잘생겼어? 저렇게까지 놀랄 필요가 있나? 아빠가 그렇게 어제 안 씻고 자서 그런가? 내가 발냄새가 나는 게 분명해. 아유, 여보! 에이? 아유, 잠깐만 기다려봐요. 아유, 이거 가지고 가서. 아, 여보, 빨리 자리에 앉아 밥 먹게. 아, 맞아. 나도 빨리 오늘 출근해야 돼. 먹어볼까? 그래. 아니, 얼굴 이쪽은 네 얼굴, 그리고 다른 쪽은 네. 기절. 여보, 기절하면 어떡해? 여보! 뭐야? 얼굴이. 아니, 내 발냄새가 이렇게까지 심한가? 어? 발냄새가 얼굴까지 간 거야? 어이구,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어이구, 어디 분명 안 씻고 잘 못 뿐인데. 이게 무슨 소리야? 이게 무슨 소리야? 아니 아빠. 아니 있잖아요. 아들이! 왜 이렇게 잘생겼냐 오늘따라? 아, 그쵸. 제 얼굴은 문제가 없는데. 아니 요루라고. 아니 우리 여보가 오버를 하잖아요. 발냄새 좀 나는 것 뿐인데. 오버가 좀 심한 것 같아 오늘. 아니 어머, 이거 아침밥 만들기 싫어서 이거 깨병 부리는 거 아니야? 일어나 임마야. 나 오늘 생일도 아닌데 오늘 깜짝 파티를 하고 있어. 아유. 먹자. 얼굴이. 여보. 연기를 하네. 아, 도대체 내 얼굴이 어떻다는 거야, 어? 그러게 말이요. 아, 누가 왔네? 아유, 누구세요? 아저씨! 아니, 너는 좋아. 아저씨! 아저씨! 왜 놀라는 거야, 어? 왜 그렇게 생겼어요? 욕을 할 거면 욕을 해. 왜 그렇게 생겼다니? 어디서 어른한테? 그런 게 아니라 아저씨 거울을 봐요. 거울을 보라고? 네. 도대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? 벌레라도 붙은 거야? 어? 거울을 좀 봐야겠네. 내 얼굴이, 내 잘생긴 얼굴이. 이게 무슨 일이야? 내 얼굴이. 이건 분명히 성형 부작용일 거야. 어떡하면 좋아 이거. 성형외과에 빨리 가야 돼. 빨리 원장 선생님 만나야 된다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. 얼굴이 다 뭉개지셨네요.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.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그 성형외과 맞죠? 아유, 잘하셨어요. 아유, 이거 이렇게 뭉개진 사고난 얼굴은 저희 선생님이 아주 똑부러지게 고친답니다. 자, 그러면은 자, 선생님한테 말 좀 하고 올게요. 선생님! 여기 진짜 완전 빠은 사람 왔어요! 들어보네, 돈 많대? 예. 들어보네. 돼요?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제 얼굴을 제발. 아유 그럼요. 이 얼굴을 고친 데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 거예요. 따라오세요. 아 도대체 내 얼굴이 이렇게 된 거야? 분명히 성형을 처음 했을 때는 정말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다가는 이 얼굴로 평생 사는 거 아니야? 들어오세요. 예, 들어보는 분이겠나? 들어가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 그렇게까지 웃을 필요가 없잖아요. 죄송합니다. 아유 제가 어쩌면 그 웃기게 생긴 양반이네. 아이 거참. 아 죄송합니다. 한 번만 더 웃읍시다. 아이 거참 재밌게 생기신 분이네. 이거 성형으로도 힘들 텐데.
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그게 예.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. 이거는 분명히 예. 성형 부작용이 온 거예요. 제 얼굴을 잘 보세요. 오, 제 얼굴을 보세요. 이거는 선생님,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? 이거는 분명히 오른쪽에 있는 얼굴은 1년 전에 제 얼굴이었다고요. 근데 1년 전 얼굴이 반쪽을 차지했어요. 이거 정말 끔찍한 반쪽이라고요. 아이고, 이거 성형으로 이렇게 만들기 힘들 텐데. 이야, 전에 만났던 성형외과 의사가 잘해줬나 보네요. 아니, 갑자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? 선생님, 원인은 아시나요? 아, 원인이야 뭐 얼굴이 흘러내렸나 보죠. 당신도 못생겼어요. 알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실래요? 제가 좀 고쳐드릴 수 있긴 한데. 얼굴을 어떻게 해?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요, 더 이상 네? 고치고 싶지 않고요. 그러니까 고치고 싶지 않다. 그리고 근데 제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. 왜 반쪽만 이런지 모르겠어요. 똑같이 똑같이 만들어 달라. 아,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뭐 이거 금방 할 수 있나요, 수술? 아이, 뭐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드릴 수 있죠. 아, 그런데 있잖아요, 성형외과 선생님들이나 성형외과 그 간호사분들은 원래 다른 성형외과 가면은 잘생기고 이쁜데 아래에 있는 간호사는 좀 많이 좀 그래요, 좀? 아, 쟤는 뭐 원래 저것도 성형을 한 얼굴이에요. 성형 부작용? 아, 뭐 저 정도면 예쁜 편 아닌가? 아, 그래요? 아유, 어쨌든 저도 빨리 이 얼굴을 어떻게 해주세요. 이게 말이 됩니까? 알겠어요. 야, 그 택가우사 준비해. 예, 선생님. 제가 딱히 또 말씀을 또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원래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방송하는 사람이 그런 얼굴에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요. 아, 뭐 지금도 충분히 웃기신 얼굴인데 그렇게 하시지. 지금도 방송이에요. 지금도 방송이구나. 내가 또 그걸 몰라봤네. 오케이, 지금 당장 소설실로 갑시다. 따라오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환자 못 따라오세요. 어디로 가면 되죠? 들어오세요. 일로 오세요. 들어오세요. 자, 누우세요. 자, 여기 누우세요. 이거 진짜 수술하는 거예요, 저? 아, 수술할 거니까 누우세요. 자, 누우세요. 누우세요. 이거 상황극 아니에요? 아이, 뭔 상황극이에요. 수술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게 생겼어, 어떻게 상황극을 해요? 자, 편하게 누우세요. 자, 가만히 있으세요. 네. 아, 누우라고. 이거 누울게요. 네. 자, 수면 마취. 자, 네. 약 들어갑니다. 자, 셋 들어가 세세요. 자, 셋, 둘, 하나. 계속 들어가. 정말 못생겼네요. 당신이랑 닮았어. 말도 안 되는 소리. 자, 수술 시작. 여기가 어디지? 일어나세요. 의사 선생님. 네, 수술 끝났습니다. 수술이 끝난 건가요? 네, 아이, 진짜 멋있게 잘 되셨네. 그럼 이 붕대를 좀 풀어봐도 될까요? 제 얼굴이 다시 돌아왔겠죠? 그럼요. 그러면 풀어보세요. 만족하실 겁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내 얼굴이! 내 얼굴이 개색해졌어요! 내 얼굴이 왜 이래? 요즘 최신 영화 베놈 아시죠, 베놈? 네. 거기 그 영화 주인공이 참 멋있길래 수술하다가 저렇게 되면 멋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걸로 바꿔봤어요. 아니 이게 아니잖아요, 아저씨. 들이밀지 마요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. 예? 왜? 괜찮은데 마음에 안 들어요? 네. 아니 저는 이런 거 말고 이왕 성형할 거면은 TV에서 나오는 아이돌이나 멋있는 연예인처럼 TV에서 나오는 그런 연예인처럼 만들어달라고 했지, 그런 말이면 뭐 간단하죠. 오케이, 그럼 바로 재수를 들어갑시다. 따라오세요. 정말 이거 바로 해주실 공짜죠 이건? 알았어요.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해줄랑께. 누워봐. 조간호사! 대간호사! 나몰래 또 퇴근했네, 이 양반은. 왜 이렇게 됐어, 아이고. 간호사 없이 저 혼자 할긴 할 건데, 괜찮아요. 금방 끝내드릴게요. 자, 수면 마취 들어갑니다. 3, 2, 1. 역시 악발이 참 잘 받으죠. 자, 그럼 수술 들어갑니다. 드디어 또 수술이 끝난 건가? 일어나세요. 일어나세요. 의사 선생님, 간호사분. 이번엔 진짜 원하시던 대로 해드렸습니다. 제가 정말 이번에는 정말 수술이 잘 됐겠죠? 그럼요.
잘 됐다, 잘 됐어. 붕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이거 뭐야? 아니 내 얼굴에 왜 안테나가 달려 있어? 어 이거 뭐야 이거? 왜요? 아까 그 TV 응. 제가 언제 왜요? 어 TV에 나오는 연예인처럼 해달랬지? 제가 언제 TV로 해달라 했어요? 예? 아이고 그 거기서 TLB에서 채널 바꾸고 하면 되잖아요. 그럼 연예인 얼굴 되는 거지 뭐. 아 정말요? 맞아. 맞아. 아 이게 말이 되냐고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예? 아 이번에도 말을 안 들어요? 아니 이거는 말고 그냥 원래대로 제 얼굴로 돌려주세요. 예? 이건 너무하잖아요. 아, 예? 아이 그럼 재미없는데. 아이 안테 알았어. 뭐. 다시 빨리 돌려줘요. 예. 아이 진짜. 알았어. 잘생겼는데 왜 그러지? 잘생겼는데 그지? 들어오세요. 아 들어오세요. 아 일어나세요. 일어나세요 손님. 아니 오늘만 벌써 세 번째 성형수술. 이러다 죽는 거 아닙니까? 아, 뭐 생각 100번에도 안 죽어요. 뭐 어때요 이번에? 마음에 들어요? 아니 아직 붕대를 풀어주지 못했어요. 아, 붕대 한번 풀어드릴게요. 네. 붕대를 풀었다. 아니 이 얼굴은 내 옛날 얼굴이잖아. 마음에 드세요? 야, 잘 됐어. 아니 이거 마음에 들긴 하는데. 이 얼굴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? 왜요? 나 괜찮은 것 같은데? 좋아해야 되나 이거? 안 좋아해야 되나 이거? 시청자분들이 별로일 것 같은데, 별로라고 할 것 같은데. 괜찮아져. 아 근데 택검사. 예. 지금 몇 시야? 지금 퇴근 시간 다 됐는데요? 아 그래 그럼 가기 전에 그 삼겹살 하나 삼겹살이나 먹고 가자고. 가자. 아 선생님 좋아요. 얼굴 이거 다시 돌려주세요. 막아 오지 말고 막아. 다음에 오세요. 아싸 살았다. 나도 할 거라고. 안돼.